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르는 운동하기를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 방법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시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 및 근지구력을 기르는 운동 방법을 익혀서 학교나 가정,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힘을 기르는 운동 방법. 양발 앞으로 넓혀 무릎 굽혔다 펴기.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한쪽 발을 앞으로 내고 두 다리가 위아래로 직각이 되도록 무릎을 굽혔다 펴줍니다. 엎드려 윗몸 들어올리기. 엎드려서 팔을 들고 배 힘으로 상체를 들어올립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힘을 기르는 운동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동작을 선택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친구와 마주보고 서서 두 손을 잡고 함께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과 함께 할 경우 휠체어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합니다. 밴드 잡고 옆으로 팔 올리기. 양발로 밴드를 밟아 고정하고 밴드를 잡은 양팔을 옆으로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 양발이 아닌 한 발로 고정한 후 밴드를 올리고 내립니다. 짐볼 위에서 한 다리 들어 올리기. 짐볼이 흔들리지 않도록 양손으로 고정해서 잡은 후 한쪽 다리를 편 상태로 들어 올립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학생은 친구나 교사가 보조해 주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힘을 기르는 운동 방법을 익혀서 반복적으로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친구와 함께하기. 줄을 이용하여 윗몸 일으키기. 서 있는 친구는 몸쪽으로 줄을 바짝 잡고 누워있는 친구는 줄을 잡고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다리를 들어 실시하기 어려운 인지장애 학생일 경우에는 바닥에 두 다리를 대고 앞으로 밀어내는 동작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공 전달하기. 네 명이 모둠을 구성하고 일렬로 서서 짐볼을 뒤로 넘겨줍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앞뒤에 간격을 조정하여 공을 주고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합니다. 짐볼로 다리 운동하기. 옆으로 누워 짐볼을 다리 사이에 넣고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고 천천히 위아래로 내립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짐볼을 무릎 사이에 넣고 떨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어 잡아 천천히 위아래로 내립니다. 혼자 힘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스스로 하도록 지도합니다. 인지장애 학생의 경우 친구가 짐볼이나 밴드를 함께 잡아주어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체장애 학생의 경우 동작을 보고 따라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무리하게 계속 자세를 잡고 있지 않도록 합니다.